네,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기를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결론 부분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더 드리겠지만은 이 새벽에는 좀 이런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당신은 내게 있어서 누구십니까? 하는 질문을 좀 진지하게 드렸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그 첫 감격, 첫 만남에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하는 인식이 분명하지요. 그러나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내 마음에 마음도 굳어지고 습관화되고 또 신앙도 타성에 빠지게 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이 고백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예수님, 당신은 내게 있어서 진정으로 누구십니까? 라는 진지한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가? 또는 그런 만남이 없는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그분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당신은 내게 누구십니까? 하는 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일보에 겨제스라는 그 칼럼 섹션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을 초입에 빵 가게가 있는데 이 빵 가게는 아주 맛있는 빵을 구워서 팝니다. 참 동네에서 이웃 마을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맛있는 그런 빵을 팔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음식이라는 게 항상 식자재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가게에서 맛있는 빵을 팔게 된 맛있는 빵을 굽게 된 그 원인이 뭐냐면은 자기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농사를 지은 버터를 만든 것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신선한 버터, 그리고 맛있는 버터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이 빵 가게는 항상 맛있는 빵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맛의 비결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버터가 줄었어요. 버터가 항상 버터를 살면은 1파운드 무게로 이렇게 사오는데 이제 보면 조금 이렇게 무게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벌써 사람을 속이기 시작하는가? 뭐 조금씩 줄여도 나중에 그 양이 많다 보면 큰 양으로 되는 게 아니겠어요? 아, 이 사람 참 이상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버터가 줄을 둔다고 고발을 했습니다. 경찰에다가 고발을 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 그 농부가 경찰에 불림을 받아가지고 왜 이렇게 이 버터가 이렇게 1파운드 무게로 샀는데 이렇게 줄어드냐, 지금 보라고, 이 1파운드가 되지 않지 않느냐고. 아, 거기다 사가지고 현장에서 보니까 분명히 1파운드 무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농부가 뭐라고 했냐면은, 아, 그렇으냐고, 나는 사실은 몰랐다고, 이렇게 버터가 줄었는지 몰랐다고, 나는 우리 친구가 버터를 만든 다음에 항상 나한테 1파운드 무게로 보내준다는 거죠. 빵 가게 하는 주인이. 그래서 그걸 재고, 뭐 특별히 뭐 조울 같은 걸 재지 않고 그 빵 가게 1파운드만 넣으면은 그거 맞춰가지고 버터를 잘라 팔았는데, 아, 그게 문제가 있지 않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빵 가게 주인은 친구의 잘못을 고발하다가 자기가 들킨 거예요. 자기가 빵을 조금씩 밀가루를 자꾸 줄였던 겁니다. 빵을 줄여나갔던 거예요. 왜? 이문을 도보려고. 그런데 아, 친구를 고발하다 보니까 자기가 노출되고 자기 잘못이 노출되고 말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에서 티를 보기 전에 자기 눈에 틀뽀를 먼저 보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 우리가 항상 상대를 봐도 이상하게 나에게 이런 약점이 있다 하는 것을 늘 의식한 사람이 상대를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봤을 때 그거 보게 됩니다. 맞죠? 맞지요? 예. 코가 좀 이렇게, 난 좀 골 볼 때마다 코가 이렇게 좀 반듯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날이 섰으면 좋겠는데 하고 항상 코에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 볼 때 뭐부터 먼저 같아요? 둥그런 눈을 볼 것 같아요? 예? 예쁜 입술을 볼 것 같아요? 아닙니다. 눈부터, 에이, 눈이 못생겼네. 아니, 코부터 먼저 본다는 거예요. 코. 예? 그러시죠? 키가 작은 사람은 항상 상대부터 그 사람 키 크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약점으로 생각하는 것을 상대편에게 잘 본다는 겁니다. 아, 이것은 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 교회가 냉랭하다고 가장 날카롭게 비판해요.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사랑이 풍성하면은 이 교회가 뭐 냉랭한지 잘 몰라. 내가 사랑을 주면 되니까. 그런데 이 교회는 사람이 와가지고 몇 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인사한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그 사람이 지가 먼저 인사하면 안 되겠어요? 그죠? 장신이. 아, 그래서 항상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우리는 어떤 지혜를 얻어야 하면, 이상하게 다른 사람의 이기심이 많이 보인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기심이 많으니까 내 눈에 저 모습이 잘 보이네요. 항상 상대방에 대해서 무슨 자존심이 상한 모습이 잘 보여. 내가 늘 이런 자존심 때문에 열등감이 있었는데 내가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보이네요. 에? 하면서 상대방의 그런 모습을 볼 때 자기의 삶을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티끌을 보기 전에 자기에 있는 틀뽀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교훈으로 삼으시고,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유명한 변화산상 사건입니다. 변화산상. 2절에 보면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 3절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하면서 변화산상. 그러니까 변화가 그 산이 변했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용모가 그렇게 변했다 하는 이 변화산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4절을 보세요. 4절.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습이 변형된 후에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말씀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럼 이 장면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여러분, 엘리야는 예언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구약에 많은 예언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언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엘리야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누구인가? 모세는 율법, 모세오경, 율법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변형되었을 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은, 모세가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율법에 그리고 예언에 약속된 것을 성취한 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방법, 증명하는 것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의 출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 다른 사람도 않고 구약에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까? 그런데 구약에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예언을 답하는 그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약의 율법과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그리고 완성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다. 꼭 아셔야 됩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구름이 왔는데 구름. 시내산에서도 구름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또 성경에서 구름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 현상을 이렇게 구름이 나타난 것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이 나타났다, 구름이 산을 덮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장소에 임재하셨구나, 하나님이 현현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무슨 소리가 났냐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표현은 마가의 주제예요. 주제. 그러니까 마가가 1장에서부터 16장 20절까지 정말 사람들이 알리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은 너희 이 앞에 있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걸 알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알리고 싶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주제로 그리고 서두로 그리고 중간으로 결어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소설을 보면은 또 아니면 음악을 듣거나 소설을 보거나 영화를 볼 때는 주제가 나오잖아요. 항상 그 우리가 소설책을 볼 때도 가끔 그 주제가 반복된 것을 봅니다. 서론에 그렇게 나오는 때도 있고 한 중간쯤에 나온 때도 있고 아니면 결론 부분에서 나올 때도 있고 아무튼 마치 음악에 반복해서 리듬이 들려주면서 이 노래의 주제는 이것입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마가복음도 그게 있어요. 자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 천천히. 여러분 성경 같은 이 마가복음이니까 같은 동네니까 여러분 찾기 쉽죠?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찾았으면은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주제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리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서론 부분, 서두 부분, 이것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을 때인데 마가복음 1장 11절을 찾아보세요. 11절. 눈으로 확인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를 베풀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의 내용이 뭐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이 오늘 변화산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이 산 위에 변형되었을 때인데 오늘 마가복음 9장 7절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마침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기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가복음의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결어 부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운명하실 때
로마 백부장이 고백을 통해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 드러냈습니다. 그 부분이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나오죠. 한번 넘겨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39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주제가 마가복음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제 부분에 또 서두 부분에 그리고 중간 부분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계속 되뇌이면서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을 때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1장에서 66절까지 읽으면서 뭐 이런 내용이 있구나 라는 것으로 끝나면 마가복음을 잘못 읽은 겁니다. 정말 우리가 마가복음을 잘 읽으려고 한다면 이 마가 기자가 우리에게 선포하고자 알려주고자 고백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를 파악하고 그 고백이 나에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고백의 내용은 뭐냐면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것을 마가복음이 기대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이 고백이 안 된다면 여러분 예수님 당신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라고 진지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읽는 가운데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그런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벤허라는 이 소설책 알죠? 또 영화도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벤허는 미국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합니다. 소설책이라고 합니다. 작가가 루 윌스라는 사람인데 이 루 윌스는 남북전쟁 당시 북군의 장군이었다고 그래요. 이 장군인데 미의회 도서관에 자료를 뒤져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왜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럴까? 왜 구세주라고 그럴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도서관에 있는 실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다 파악해가지고 그거는 우리 착각이다. 그거는 착각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펜을 들어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소설에서 유대인 벤허는요 친구 메살라 와의 그 전차 경기에서 이긴 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을 꿈꾸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십자가 위에 계시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복수를 포기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이게 바로 벤허의 이야기입니다. 루 윌리스는요 소설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시다 라는 것을 정말 확인하고 싶었고 실증하고 싶어서 접근을 했는데 결국 그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신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그런 진지한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셨는가?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9절 보세요.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의 핵심이 뭔가?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었고 부활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류를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다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면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뭐라고 질문하면은 하나님이 꼭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방법으로 구원하셔야 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 분이신데 꼭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했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질문을 했으니까
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 그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이 꼭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렇게 피를 흘려야만 그렇게 이룰 수 있을까? 아,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대속하는 방법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예요. 작정하신 바. 그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교육하신 바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여기에는 우리 질문이, 우리가 질문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된 우리는 그 작정하심을 받아들이면서 아멘하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히브리서는 또 로마서에서는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지 하는 것을 구약성경의 제사와 더불어 연결시키면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긴 하지만은 그것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실행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진정 나에게 누구십니까? 라고 진지하게 질문하는 이 새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이 기도를, 이 간구를, 이 고백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아시고 이 새벽에 예수님 당신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라는 것을 묻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셔서 그 몸이 정말 햇빛처럼 변화되는 그 변화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또 증언하는 마가의 증언을 우리가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그 증언의 내용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구세주라 한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밝혀 알려주기를 원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에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첫 설렘, 그 첫 경험, 그 첫 사랑, 주님은 나의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진지하게 뜨겁게 올렸던 그 고백을 우리가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은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 당신 나에게 있어서 누구십니까? 라고 진지하게 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분의 구원사역,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가 내 온몸을 감싸는 것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느끼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놀란 경험을 우리 교우들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비롯한 헌금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답답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등극하여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옆으로 비껴질 수도 없고 참으로 앞으로 좌우로 어려운 상황을 그가 어린 나이에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본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내밀어도 깊고도 깊은 관계를 맺어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수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전무후무한 부귀와 영화와 그 모든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그의 본을 받아서 우리가 이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음을 주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고 솔로몬을 만나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로 만나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앞으로 뒤로 좌우로 비켜설 수 없는 이 상황에 참으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교우들이 되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통촉하시고 열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요일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해외에서
공학문하고 또 사업하고 직장 생활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설화를 떠난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비록 몸은 떨어지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가 우리 모든 자손들 가운데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를 그 현장에서 늘 경험하며, 그래서 오뚜기처럼 일어서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비전 갖는 우리의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날씨가 무척 추운데 이 엄동설 안에 하나님 아버지 군무를 감당하는 우리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좋은 지휘관, 좋은 동료들을 만나서 2년 이상의 이 세월이 허송세월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이, 그들의 성품이 다듬어지고 성숙되는 그런 축복의 기간이 되어서 군인은 나에게 참으로 유익한 기간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담대하고 더 의젓하고 더 꿈이 있고 더 책임감이 있는 그런 가정과 이 사회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총탄이 있는 그 현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반석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셔서 늘 안전하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자손들의 국방의 의무를 감당한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정기 대학 입학 시험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꼭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대와 소원과 꿈인 줄 분명히 믿사오니 대학문을 활짝 열어서 그들의 꿈들이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학문하며 마음껏 사고하며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대학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사업하는 자손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자손들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여 주시고 남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아이디어와 아이템으로 말미암아 이 험난한 파고를 넉넉히 견디는 지혜롭고 능력 있는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구직하는 우리 자녀들, 자손들, 그리고 직장의 초년병으로 생활하는 모든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땀 흘린 만큼, 애쓴 만큼, 노력한 만큼 인정받고 지지받고 보람을 느끼고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육신이 약하여 늘 우리 가족들에게 마음의 부담으로 있는 자손들이 있음을 주님이 아신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셔서 그 일이 가정가정마다 심령심령마다 축복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은혜를 오늘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